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결과 여당이 패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또 노동, 교육,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며 현안에 대한 기조 변화도 시사했습니다.